상문이 나면서 그 상문 주당이 너희들한테 툭 떨어지니까 네가 제자다. 아버지가 2월 말에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저희 꿈에 나와서 그게 울면서 돌아가셨는데, 아, 막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꿈에 나오셔서 그때 둘이 처음으로 전집에 가게 됐는데, 아빠가 제대로 못 갔으니까 천도제를 해야 한다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보고, 근데 너희가 신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테스트를 해보자 하면서 방울이랑 오방기를 지게 하셨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가위에 그냥 눌렸으면 요즘에는 가위에 눌리면 실제 누가 때리는 것처럼 아프고 그냥 그 귀신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생긴 귀신이 내 옆에 있고 앞에 있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랑 저희 보고 이제 신내림을 그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일단 생각해보겠다 하고 다른 점집에 갔는데, 아빠 천도제를 하는 건 맞는데 너네한테는 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거 거긴 사기인 것 같다 해서 다행히 신내림 구슬은 안 했고 천도제만 했는데, 천도제를 했는데도 아빠가 계속 꿈에 나와서, 근데 이제는 머리가 안 보여요. 예전에는 형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가 없는 형체로 나와서 울고 계시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일단 몸에 이유 없이 멍이 좀 자주 들고, 그리고 손이랑 몸 자체에 뭔가 힘이 잘안 들어가는, 이렇게 계속 힘이 빠지고,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잘 정도로 둘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만 자도 꿈꾸고 막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들리고. 저는 이렇게 뭐 귀신을 보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좀 잠드는 게 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빠가 잘 가셨는지, 왜냐면 저희 나름대로 되게 큰 돈을 써서 천도제를 해드렸는데 못 가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는 술을 먹어도 필름이 막 끊기진 않았는데 요즘 한 잔만 먹어도 아예 그 기억이 삭제가 되고, 같이 먹은 친구들 말로는 너가 너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 건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상문이 났었나? 상문에 기운이 엄청 많이 들어와. 아버지가. 언니나 동생을 보면 내가 송시집은 산소를 이장을 했나? 7, 8년? 7, 8년 된것 같아요. 그러고 아버지가 많이 아팠을 건데. 맞아요. 너희들 사주를 이렇게 보면 너가 칠성줄이 되게 쎄. 신줄이 쎄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감이 빠르고 직감이 빠르고 꿈도 잘 꾸고. 근데 아버지도 열심히는 살려고 술잘 드셨어? 그럼 엄마하고 트러블이 계속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가 찾아 나서야 되는데, 현실적인 인간적인 얘기만 하니까 아빠는 답답한 거고, 이런 공줄이 되게 세게 내려오는데 그 줄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네가 제자다. 네가 제자인 네가 태어나면서 뭔가 좀 윤기를 돌라 했는데 이런 기운들을 알아달라고 바람을 계속 넣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는 그걸 모르고 사시다 보니 억지로 억지로 사시다가 산소 이장을 하면서 이 바람이 아빠한테 직격타로 맞은 거야. 그 기운 때문에 이런 기운을 아빠로 확 덮어 씌우니까 내 정신이 더 없는 거야. 그런 와중에 아빠가
급격하게 해서 돌아가신 그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 전에도 아빠가 그러는 동안 너희들한테도 이런 기운을 안준게 아니야. 벌써 16, 17대부터 계속 엄마가 몰라준 거야. 너희 밑으로 다 내려간 거야. 여기에 너한테는 지금 아버지 형제분 돌아가신 분안 계셔? 엄마는 그 계신데 저는 못 봤는데 내 어렸을 때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너그 동자가 와가지고 조상 동자가 와가지고 네 몸에 계속 두드러기처럼 나게 할 거고 가렵게 할 거고 쉽게 말을 하면 그런 영가 조상들이 너를 엄청 많이 타 몸을 이 모든 게 잠을 조금씩 자다가 어쨌든 견뎠잖아. 견디면서 버티고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운이 나면서 그 상운 주당이 너희들한테 툭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거야. 몸은 몸대로 아프고 너무 못 일할 일이 생기고 그것도 안 해봤어? 천도제를 했는데 사실 제대로 한게 아닌 것 같아서 더안 좋아져서 하고 나서 아버지만 풀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아버지만 좋은 데 가시라고 했는데 너희들한테 왜 그런지는 설명을 못 들었어? 근데 그 했을 때 이제 혹시 여유가 되면 다음에 조상분들 이거 너 굿도 한번 같이 네 해라. 해드리라고. 아무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진호기를 해드리는 건 맞지만 아버지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 위에 어른들을 따라가야 되지. 자기 뿌리를. 그 위에 분들이 전혀 지금 뭐안 풀리고 계시니까 아버지도 너희들이 천도제를 했다 해도 올라가시기 힘든 상황이었어. 이해돼? 그런 와중에 너희들 사주라는 게 있잖아. 언니는 우리가 눈치가 빨라. 고집은 있지만 애살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뭔가 상황이 되면 그게 맞춰서 네가 잘해. 그지? 근데 저거는 고집이 세서 안 해. 알면서도 어떤 데는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러면 너희 집을 지키는 신들도 계신단 말이야. 집집마다 다. 그럼 너한테는 벌써 대신 할머니가, 송씨가정 할머니가 니한테 와서 지키라고. 네가 엄청 아버지도 걱정하고 엄마도 걱정해야 되고 동생도 걱정해야 되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밤낮주야로 이래서 먹여 살려야 되고 아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벌어서 한 번도 제대로 네가 쓸 수가 없는 거야. 이 식구들을 다 챙긴다고 돈 필요하면 다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힘들었지? 그래. 사고치면 메꿔줘야 되고, 사고치면 메꿔줘야 되고, 상문 오늘 잘풀 거고, 조상은 해원을 할 거야. 그러고 보니 네가 제자야. 이 줄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 그렇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네가 신을 받는 상황은 안 돼. 신이 계신다 해도 3년은 지나야 돼. 대신 알고는 가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너도 지키고, 동생도 지킬지. 네 어깨가 무겁네. 너가 위에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때도 보이고 결혼을 못하고 가신 조상도 보여. 자, 조상은 네 쪽으로 많이 가고 신들은 네 쪽으로 많이 가. 이해돼? 근데 네가 남자친구도 사귀고 뭐 했을 거 아니야? 이런 기운들이 같이 오는 거야. 네 조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허주라 하지. 자꾸 걸려와. 그러니까 남자를 사귀어도 너는 헤어질 때는 좋지 않게 헤어지는 거야. 돈을 이렇게든 사업을 크게 하든 스토커를 만나든 맞아요. 이렇게 자꾸 남자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을 일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건 앞으로 네가 조심해야 될 부분 해야 되고 네. 알았지? 그리고 동생한테 또 왕래하는 조상주는 같잖아. 네. 같으니까 잘 풀고 나면 너도 첫째는 건강해야지 저는 다. 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런 아기 때 돌아가신 조상 영가들이 우리 동생한테도 많이 와 왕래를 많이 해. 그리고 니를 지키는 동자도 있어, 원래. 이런 걸 오늘 조금 찾아가지고, 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너희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기접을 한다든지, 귀신을 본다든지, 가해에 눌린다든지, 아무리 해도 내게 없이 빈손이 되는지, 그치? 왜 인덕이 없는지는 오늘 한번 찾아보자. 자, 오늘 같이 좋은 날에 해오나 네. 다녀는 갑진년이요 달에 올 색은 5월이다. 너가 뭘 알겠노? 꽃다운 나이 20대.
맞지? 살긴 얼마 안 살았는데 우여곡절은 많이도 겪었네. 일찍이부터 돈 벌러 나오고 살아갈라 하니까 많이 힘들었다. 죽어볼까 살아볼까? 동생아, 그자. 왜 살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언니는 언니니까 또말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부모가 계신다 해도 사주팔자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부모한테 사랑 다 받고 단란한 가정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그게 식구들의 너희들 모두 명땜이었다. 근데 너희들을 놓고 살려고 부모님도 결혼해서 자식도 예쁜 딸을 낳았지만 어쩐데 이 집안에 조상에 부정인지, 그지? 무슨 부정이 들어서 무슨 탈이 생겨서 이 가정도 단란하지 못하게 눈칫밥 먹게 만들고 너거든. 너희가 좋은 날은 이날까지 살면서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안 그래? 너희가 진짜 하고 싶고 너희가 진짜 좋아서 하하하 웃었는 지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살다 보니 어쨌든 부모 천신자 돌아가신 지 100일도 이제 채 남지. 되다 보니 더 슬픔은 더 많을 거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쨌든 천도제를 하면서 어쩌면 귀문이 열리든지 조상의 문이 열렸든지 뭔가 열리니까 너희들한테 바람이 더 크게 들어온 격이다. 오늘은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알고 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살수 있는지, 그래서 찾아보자 이 정성이다. 못해준 게 많다고 울음짖는다면 오늘 또한번 닦아서 보내드리자고 이 정성인데, 어째 이 정성 들을지 부정 영정이 없겠느냐. 천상 천국에 놀던 부정이고 지하 28수에 놀던 부정이다.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 자손들 굽어 살피시고 윤씨대자 대신님에서 저 아이들 깊이 봐서 어쨌든 이 가정 명당이 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문 열어달라는 정성에 천부정 만부정 썩 들어갑시다. 왜 아직도 아파? 죽으면 안 아플 줄 알았지. 똑같아. 육신의 고통이 없는 거지. 아빠 병원비 쓴다고 힘들었지. 미안하다. 아빠 못 아빠도 가. 잘하고 싶었는데 엄마하고는 진짜 너무 힘들고, 네가한테 못 보일 거 많이 보였고, 인사말이 술 끊었나? 술안 먹나? 뭐야? 누구가 너한테 전화하면 술안 먹었어? 술좀덜 먹어? 인사 아니냐? 맞아. 근데 왜 아파 자꾸? 네가 아픈 줄도 몰랐네, 아빠는. 아빠 아픈 것만 생각하고, 아빠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가 힘든지 아빠 차마 생각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다 괜찮다고 표안 내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싶었고, 해줄 수 없으니까 모른 척. 아빠 그렇게 갑자기 갈줄 몰랐지. 너무 힘들어. 무엇이 힘드냐? 그게 봐. 아빠 보고 싶어서. 내가 자꾸 아빠 따라간다고. 맨날 술 먹고 아빠 따라가고 싶다고. 아빠 어디 갔는데 따라가냐? 응? 몰라. 아빠 좋은 데가 있을게. 아빠 못산거 언니 다 살아야지. 아빠 이제 괜찮아. 너가 얼굴 보고 죽고 보니까 왜 그랬는지
위에 조상들 만나보고 알아야지 아빠는 그거 지킬 거 아니야. 지켜줘. 너 엄마는 나 죽고 울더나. 엄마도 많이 울었지. 많이 울었어? 잘 됐다고 울었어? 불쌍하다고 울었어? 불쌍하다 울었지. 엄마는, 아빠는 엄마 많이 좋아했는데. 너 엄마 너무 냉정해. 오빠도 와서 아빠는 너가 다볼수 있다. 열심히 살게. 그럼 요 가슴에 아빠 있잖아.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서 아빠는 다른 거 없어. 너희들 안 아프면 돼. 아빠가 어릴 때도 그렇게 힘든지 아빠 힘들어서 그것밖에 생각 못했고 죽고 나서 너무 보고 싶으니까 내가 니한테 이렇게 묶어놨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아빠 좋은 데갈 테니까. 아마 이제 안 아파? 안 아파. 아니 이렇게 다 닦아주시는데 뭐가 아파. 그래서 너희들 잘 살고 때가 되고 또 시가 되면 그때 또 만나자. 알았지? 아빠 따라온다 안 온다? 안갈한 거예요. 100년 후에 만나자 우리. 알았지? 그래서 아빠 이렇게 풀고. 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딸들이 돈 많이 벌어서 크게 할때 제가 한판 쏩니다. 상문화 부정, 부침례를 잠시 풀어놓고 요탈바람 막아가고 산바람 막아갈 때 옛날이라 송시가정 둘러보며 신주단지 모셔놓고 은실근에 근실근에 모셔놓고 빌던 집이다. 공 엄청 들이던 할머니고 너가 친할머니도 공을 들였다 말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춘에 벌써 조부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한테는 정조 할아버지, 청춘에 일찍까지 무자조사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왕래를 했다. 그러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폼생폼생 한량 중에 한량이고 돈을 벌어 탐망에는 번다. 오래 못 간다. 근데 벌어서 남 좋은 일을 다 시키는 거야. 기가 얇다. 다 퍼주고 살았던 거야. 그게 아버지 명땜을 한다. 바람을 계속 넣으니 부인인 엄마는 살기가 힘들겠지만 그걸 알아라고. 바람을 계속 넣는데 그걸 너무 몰랐다. 오늘날에 그 바람도 잠시 맞고 가고 산천의 길문 열어, 다 칠성의 길문 열어, 이 가족 명당에 저 아이들이 어떤 사주팔자라서 이런지 또 한번 찾으러 갑시다. 윤시제자 모시던 백호 할머니, 백호 대신이 아니십니다. 아이고 이 가족 명당에 둘러보니 옛날의 송씨가정 말세자랑 글세자라 명예나고 출세났던 가정이 분명하다. 아이고 너희들 욕심을 누가 말리냐? 그래서 그런 직성을 점주할 때 송씨가정에 이때 너그러 치면 저 5대 할머니 용궁에도 물을 많이 용궁 물맞이도 많이 올리고 이런 가정이 분명한데 이 줄을 다 끊어놓고 사니 아유 명이 없으니 기는 짐승 개구기 먹고 그러니 그런 부정들이 다 끼어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힘이 드니 너희들 사는 게 아픈 눈에 보이지만 그 길을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고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살겠다 보이지만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구나. 오늘날에 그거 딱 자고 왔냐? 네. 신이 눈에 보이냐? 귀에 들리냐? 니한테 그만큼 선봉을 주고 직감을 주고 근데 이제야 날 부르고 날 청하냐? 그러니 니한테 못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편하더냐? 다치도 다치고 돈을 깨먹어도 깨먹게 만드는 게 니 몸조 대신이 내다. 온이 온줄 아나 간이 간줄 아나. 그래서 지몸 하나는 내가 보호해 주자. 너몸 하나는 보호해 주자. 들어섰고 어차피 여기 할아버지만 산속 이장을 한게 아니고 윗대도 산속 없는 조상이 있어.
성묘 많이 가고 쉽게 말하면 그래 했던 줄기가 끊어지면서 산맥 기에 걸렸다 그래. 너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풀고 아버지도 지키고 네. 엄마도 지키고 네. 한번 말해보자 오늘 만났으니까. 어? 제주 안 중에 뭐 있더냐? 니젤란 척하고 살지 않았냐? 맞아요. 어? 음악을 한들 뭘 배우면 누구보다 빨리 배우고 그러고 세상이 만만했다. 어? 웬만하면 다 되니까. 맞습니다. 어. 세상에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살았지? 예. 어? 아유 꼴 좋구나. 아, 이게 뭐냐 지금 거지처럼. 아, 잘못했어. 왜 이때까지는 그렇게 아, 날라리 반주처럼 해가 다니더니 할머니 만나고 할아버지 만나고 신령이 만나는 데려왔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오냐? 그렇게 화색 주고 예. 도와주던 신이 이런 할머니가 되셨고 그 밑에 선녀에게 와서 너한테 많이 돈 못 벌었다 소리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내가 와서 다시 한번 해보자. 어, 2, 3년 사이 돈도 많이 깨먹었고 개뿔도 없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자고. 내가 찾으라고. 바람도 내가 많이 넣었다. 어. 그게 몸주신이야. 알았어? 그래서 네. 할머니하고 우리가 이제 어머니한테 많이 도와주고 있었으니까 나한테 와봐 그럼.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응? 네. 지금부터 많이 도와줄 테니까 찾으러 와. 네. 꼭 그래서 어, 갈게요. 잠 좀 자게끔 이 정성 끝나고 나면 잠 좀 자게끔 하는데 청소 좀 해라. 술 먹지 마라. 술 안 먹어도 잠자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내가 도와주다 왔고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할지 안 할지는 어머니 하는 거 봐서 나중에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와서 건강을 먼저 주자고 온 거야. 그래 찾아야 만나야 건강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엄마하고 내가 실 큰 풀어보고 내가 또 해줄게요. 나 송동자야. 어? 할머니 모시고 여기 산지 이제 송동자야. 우리가 산마다 뛰어다닌다고 힘들다. 어? 이 산 저 산 뛰어다닌다고. 많고 많은 직업 중에 그게 제일 좋지. 그래 나 산에 사는 동자야. 어? 공 좋아해. 어? 제일 좋아해. 그거 아니면 답답해. 그래도 걸어다니고 어? 산 보고 하늘 보고 그거 하라고 가라고 내가 시켜서 간 거야. 안 찾아주니까 엄마니 사주팔자에 몸에 엄마니한테 상해를 못 입게 하니까 입을까 봐 지키려고 하니까 주위에 자꾸 우환을 주고 삼재 맞지? 삼재도 걸려있지. 그치만 엄마니 명이 간당간당 할 일이 생기고 신체에 다쳐서 우리가 뭐 큰 흉터를 입을 일 이런 것들이 자꾸 오니까 알으라고 막아주자고 계속 바람을 주위에 줬다. 아, 저 뭐 필요하다 싶으면 들고 간다 우리. 맞아요. 다 알아서 갖다 주고 한 번 왔던 손님 안 까먹는다 우리 또 저 맞지? 맞아요. 엄마니도 나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 어? 어 그러고 어 좋은 명기 갖다 주면 자꾸 엉뚱한데 갖다 줘. 그래서 여기는 선녀 누나가 있고 내가 있고 알아라고 표시를 그만큼 줬다. 모르니까. 몰랐어요. 아 지금 어디 자꾸 도망가? 네. 어? 다들 캐서 부끄럽나? 그거는 엄마가 아직은 어리니까 인간 나이로는 아직 젊잖아. 네. 초년이고 많은 경험을 하라고 잠시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네. 이젠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친구는 생겨도 엄마 니께 없어. 아직은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시집 보낼 생각도 없어 내가. 이렇게 가면 100% 이혼을 하게 되고 100% 못 살 일이 있으니까 안 보내는 거야. 네. 어떻게 남자가 좀 잘해주면 그 말 끝에 후루룩 아, 그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네. 그걸 다 믿고 사냐? 그래서 아픈 거다. 네. 이해돼? 네. 그때부터 계속 아프게 했다. 네. 하지 말라고 내가 다 그랬다. 어? 감사합니다. 알았지? 네. 그래서 직업으로 열어줘. 건강으로 열어줄게.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 하나?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이제 잡아서 미술모나 나 제가 송실을 달자. 이 조상의 충기를 잡고 잠시 잠깐 부친열에
우리 딸에게 보고 싶어서. 내가 썩 들어가면 네가 무너질 거고, 내가 왔다가 흔적이라도 남겨주면 네가 아플까 봐 아버지 흔들어 주세요. 왔다는 표시를 줘야 딸이 압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네 속을 몰라줘서 미안했다고. 그래서 아빠 딸로 태어나서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잠시 잠깐 있다는 표시 주고 왔다가 흔적이라도 이렇게 주고 갈 테니 차후에 내가 어느 정도 닦고 나면 그때 다시 했을 때는 네 몸도 더 맑아질 거고 차례차례 밝힐 수 있도록 딸아 엄마 아빠가 못한 걸 네가 다 해라 일러주고 싶어서 왔다. 그럼 아버지 말고 또 다른 분 모시고 왔으면 실컷 놀아서 풀어봅시다. 가봅시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그러면 그만해. 있다는 거 알았지? 그런 느낌이야. 아, 저 손수건 여기 있어요. 이리 와. 세 번 절하고. 하고 싶은 말 해. 그냥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그러면 저기 할아버지 옷이 있어. 옷이 마음에 드는 거 들고. 신장 빼줘. 우리 유림이가 다하게 생겼네. 내가 청춘에 몽달기 아까 결혼 못하고 죽어 조상 니한테나 해레비뻘 된다. 내가 몸이 약하고 허약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병마에 시달리다. 조약이란 조약은 다 먹고 민간요법으로 다 해먹어도 내 병은 낫지를 않고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죽었다. 결혼 못한 게 한이 되고 다 못한 게 한이 되어 내가 니한테 제일 많이 따라다녔지. 그지요? 그래서 니한테 내가 좀 도와줄까? 니가 남자를 만나도 자꾸 바람을 놓고 못 만나게 하고 말썽 놓고 구슬렇게 하고 헤어지면 또 만나게끔 인연이 또 오면 남자 끊이지 않는다고 자꾸 붙는다. 이러면 좀 풀어줄까? 이러면 내 원정을 좀 알아줄까? 원앙상사 아니 원앙이 되어서 니 따라다니지가 언젠데 내가 벌써 니 따라다니지가 한 7, 8년 됐다. 화가 나면 내가 소리도 질러보고 너하고 같이 가고 싶었어. 같이 살고 싶었어. 네가 너무 예뻤어. 그래서 원앙에 대해서 딱 붙어 있으니 얘가 자꾸 놀랠리 사고 날리 일 가도 남은 뱀 안 보는데 네 뱀 잡이 만날리 쉽게 말하면 그런 영향도 내가 많이 줬다. 원하는 게 뭔데 알아달라고 왔지. 풀어달라고 왔지. 나도 구천을 이렇게 떠들고 한이 많으니 이 한도 좀 풀어주고 좀 알아주면 나도 좋은 데 가고 싶었어. 그죠? 오늘은 이 손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 손녀 몸에 왔으면 오늘 실컷 풀고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실컷 놀아봅시다. 가자. 자, 이제 가시고. 내려 앉으세요. 오늘 마지막이다. 네. 실컷 놀고 가자. 네. 가자. 유림아 너 좀 누워.
대신 치마 뺏겨봤습니다. 가자. 오늘 뭐가 다 필요하노? 내가 와서 니를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안 가요. 뭐 안 가? 가자. 어? 싸기 싫다며. 유림이 안 가요. 자, 신어라. 니 한짝 내 한짝 신고 가면 되지. 안 가요. 어? 싸기 싫다며. 그래, 벌써 2, 3년 전부터 죽은 친구. 조상이야, 너 그 조상이야. 냅두더라도. 아니, 그게 허주다. 원앙이 붙고 하면서 너한테 바람을 그렇게 주고 이 집이 상문이 났으니 내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보리마, 유리마, 니한테는 3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상문이 들어왔고 이해돼? 그래서 자꾸 사고가 생기고 우환이 생겼고 너의 운세에는 삼재팔란 때문에 악재가 겹쳤고 이해돼? 자, 25 올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잘못하면 너는 급사를 맞아 사고나 산방에 가. 오늘 이걸 막자고 이곳을 하는 거다. 응? 맞습니다. 이해돼? 너는 차 사고 급살, 일을 하다가도 급살을 맞을 수 있게끔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천둥 번개 치는 날 가자. 그래서 이렇게 사자가 벌써 이렇게 집안을 들라 날라. 특히 유림이가 사는 곳에 아버지 따라간다며. 가자. 안 갑니다. 안 갈래. 술 먹고 한 번만 더 얘기해라. 내가 다음 날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러니 그런 허주허신 영가들이 니한테 많이 와 있으니 니 몸이 계속 아팠던 거고 그래서 공덕을 드리고 살아야 이건 신한테 많이 빌고 그래 니 건강하고 니가 원하는 걸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다는 거다. 네. 알았냐. 네. 다 둘 다 제자인데 누구를 신에서 하겠노. 현재는 상문 중이니 3년 동안은 잘 닦고 와란다. 알았냐. 장단이를 잡아. 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자매가 신청을 한 케이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신가물이 좀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 아파왔고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문 주당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올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급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자들은 좀 어리고 솔직히 엄마가 계신다 해도 이런 의논을 하기에는 조금 아닌 상황이고 둘이서도 이런 영적인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처럼 언니처럼 조금 도와주고 기도를 시킬 만하면 시켜서라도 조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인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오늘 솔루션 이제 다 받으셨는데 귀신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는데 놀랬고 뭔가 개운해요 마음이. 그래도 이번에는 아빠가 진짜 좋은 곳 가신 것 같아서 마음이 진짜 많이 후련해졌고 어쨌든 뭔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조상님들 천도도 잘해드리고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장남반 진단반으로 동생이 빙의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빙의가 돼 있어서 놀랬고 어쨌든 그래도 그걸 테마에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제 임미영 선생님한테 많은 걸 물어보고 배우고 만약 가야 한다면 4, 5년 안에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